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해봅니다. 오늘은 복숭아 자조금 및 재배 기술 교육이 김천신흥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교육에 참석했다가 기억탈 겸해서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조금 제도의 이해 및 활용 방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있었고요. 오늘은 또 복숭아 주요 병해충 단계에 대해서 국립원예특약과 과학원의 이성찬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유익했었습니다. 주로 이분이 보니까 병해충 부분에 전문인이었었는데 원래 막 모든 과원에서 한적병 부분이 많이 발병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농어는 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들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과원에서는 병이 적게 발생하도록 재배 관리가 중요한데, 통풍, 통강, 철저, 토양배수 철저, 적절한 시비 관리, 그리고 봉기 재배. 특히 여기서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는 질소 과용 회피, 질소지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합성의 주 요인이기 때문에 질소 가다되면은 농작물에서 필요한, 쉽게 말해서 복숭아 자두나무에서 필요한 영양분 이상은 병해충이 먹고 자라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기재배에서도 빗물을 타고 병원균이 직접 접촉을 회피하기 위해서 봉기 씌우기 전에서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특히 이 봉기 씌우기 전 방제 시에 우리 농가들이 영양제 시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을룩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저희 농원도 내년에는 봉기 씌우기 전 방제 때에 영양제 살포에는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균이 곰팡이의 식물체 침입 과정은 포자 발화와 발화된 포자가 식물체 침입, 그리고 병반에 포자가 형성되고 강우, 빗물이나 바람에 따라 의해서 식물체로 포자가 전파가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탄저 같은 경우에는 비 오기 전에 약을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가 온다고 하면은 비온 후에 농약을 살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비가 오는 중간에도 날씨가 맑아지면은 방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병원균이 침입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취입 후에 치료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얼동기 방지가 중요하다. 얼동기 방지의 중요성은 줄기, 거친 껍질, 낙엽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해충을 제거하도록 하고 거기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생육지 방지를 수월하게 한다. 약재가 수강 골고루 잘 도달하여 방지에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저희 농원도 수확 후에 살균 살충제를 살포를 했었고 석회보르도액도 살포를 해가지고 아마 나름은 방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또 내년에 어떤 기상 환경이나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계에도 마을을 더욱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동기 방지에는 전정시 전염도 병 등 가지를 우선 전정을 하고 전염도 낙엽 제거, 거친 껍질 벗기기, 얼동 병해충의 밀도를 낮춰서 병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석회 유황합제 살포, 저희 농원은 이제 기존 살포를 했습니다. 기계 유지 살포, 포도주의 생육기 바이코 약해, 얼동 해충의 초기 방제. 기계 유지는 저희들은 2년 전에 살포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한 번 더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기계주의를 살포하게 되면은 나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매년 살포를 하지 못하고 저희 농원은 3년 주기로 이렇게 살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세균성 구멍병, 천공병과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균성 구멍병, 천공병은 전염 경로가 과지 개량부와 비바람 그리고 침이 기공 상처로 인해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변기 제거 및 방풍림 설치, 번기 수기 철저, 월동 직후 석회 유황 합제 살포, 생육기 농용 신소화제 및 석회 유산 아연액 살포, 나무의 상부보다 분간 및 하부에 집중 살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석회 보도액을 낙엽진 바닥에도 상당히 많이 살포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탄저병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농약은 유효기간이라고 그럽니까 이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5일 간격으로 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농약이 살포하면은 농약이 건조돼야 바짝 말라야 농약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고 방수량이 150에서 180ml 이상 비가 오면은 농약 살포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새벽에 방제를 하는데 새벽 이슬이 있을 때는 방제 시 양을 조금 더 초과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이슬이 마른 후에 약을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보통 약을 살포하는 시기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저희 그 농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슬이 있는 시점에 살포를 하더라도 양량을 조금 더해서 살피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숭아 거름병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
한 것처럼 봉지 씌우기 전에 영양제를 진경 후 농가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영양제는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반드시 토양검정이라든지 이런 처방을 받은 후에 시비 처방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농원도 매년 토양검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영양제 살포회 때는 더욱더 유의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나무가 3월에서 4월경에 죽는 것은 그 동해, 동해는 겨울 동해와 봄 동해가 있다. 그래서 동해의 이유는 낙엽기에 영양소를 잘 구비를 했다면은 동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병균이라든지 나무 수세가 나빠서 가을 낙엽기에 겨울 영양소를 비축하지 못했을 때에 동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봄 동해는 봄에 날씨가 풀리고 나서 풀로부터 수관을 통해서 수분을 막 빨아올릴 때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동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농원도 대다수 나무들은 현재 동해 방지를 위한 포장을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동해 피해를 잘 피해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원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급성고사가 요즘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급성고사는 과일 수확기가 돼서 8, 9월 달에 갑자기 고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원인을, 이유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전임 농장 중에 심어놨던 나무 중에서 몇 나무가 이렇게 고사를 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는데 팔굽혀 고사하는 부분들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나무에서 황토색 수액이 흘러나오는 이런 병반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걸 했다가 나무 재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또 기억하는 부분들이 저희 농원도 제초제를 치지 않고 초생재배를 하고 있는데 초생재배를 한 경우에도 예초를 한 후에 반드시 응애제를 풀이 마른 후에 응애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팁을 알려줬습니다. 제초제를 치는 농가는 제초제 치는 시점에 응애제를 같이 이제 치주라고 하는데 저희 농가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초 후에 응애제를 같이 발표를 해서 응애 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팁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뿌리 어떤 농가분이 이제 질의를 이해하는 과정에 농약을 치는 시기를 새벽에 치는 게 좋냐 저녁에 치는 게 좋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강사님 말씀은 충방제를 위해서는 저녁에서 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저녁에 약을 치게 되면은 습기가
약에 이제 수분이 있으니까 약을 칠 때, 수분이 공급되면은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그 백방제는 그 아침에 햇볕이 내리쬐고 할 무렵에, 그러니까 이슬이 다 말랐을 때에 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약을 치는 시점에는 기온이 대다수 높기 때문에 농부들 입장에서는 맞추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정시기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었는데, 전정시기는 휴멘타파, 그러니까 순나기 전에까지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1월 하순에서 2월까지 하면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예방을 위해서 치는 부분이고, 살충제는 예찰을 통해서 치는 이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라. 그리고 곤충은 다리가 6개고, 응애나 거미는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응애는 일반 살충제가 아닌 살비제를 살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복숭아연합회 회장님이 탄저방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자기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회장님의 농가도 탄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바이선 45라는 보호살균제를 매번 농약을 칠 때마다 500리터에 500g씩 그 살포를 했더니만 원래는 탄저병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선 45를 농약 살포 시에 살포하는 것을 자기는 권장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기억했다가 내년에 저희 농장에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나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